지금 우리은행에 가고 있어요. 제주도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주시에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은행에 가고 있는데, 제주시에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롯데마트에다가 주차를 하고 바로 길 건너로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은행이 있어요. 그 육지에서는 좀 주거래은행이 저는 우리은행이었는데, 제주도에서는 주거래은행을 농협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.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농전부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혜택이 있어가지고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. 동네마다 농협은 여러 개씩 있지만 우리은행은 제주시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불편해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몇 자리예요? 뭐 먹어? 고마워. 초콜릿 네 개나 받았어? 아빠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. 우리 되게 어디 땡글땡글 하네. 은행 볼일 다 봤고요. 시현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시내에 가까이에 있는 분식점에 가서 간단하게 뭐 먹고 카페에 갈 거예요. 분식점 갈까요? 고! 이쪽이야. 앞장서. 요 옆에 김선생 안 가고 롯데리아 가자고? 뭐 먹을 건데? 불고기. 불고기 버거 먹을 거야? 가자. 사람이 별로 없네. 야, 너 이렇게 하니까 쪼다리 같아. 롯데리아인데요. 여기 롯데리아예요. 맥도날드 아니에요. 롯데?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입고 다니고 있죠? 네. 언제 나오지?
있어요? 하이마트? 롯데마트. 오늘 다 틀려. 아. 롯데마트에 왔어요. 왜 왔죠? 아빠가 군것질 하러. 골라볼까? 갑시다. 다이소 특템. 문구돌이 된 문구용품에서 무릎을 친히 끌으시고 문구를 보는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문구돌이 주니어 문구돌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. 응? 응? 신발은 왜 벗으세요? 제주 시내에 있는 에스프레소 라운지라는 카페에 왔어요. 여기에서 간식도 좀 먹으면서 작업하려고요. 송 작가는 만화 품필을 짤 거고 저는 그림도 조금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. 가자. 에스프레소 라운지에는 수제 빵도 팔고요. 아주 맛있는 커피도 팔아요. 어딘 갈까? 일단 먼저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거예요. 2층 가자. 그래, 2층 가자. 로스팅 기계도 있네. 안 나오지롱. 안 나오지롱. 뒤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아. 계단은 양쪽으로 있어. 자리가 넓어서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에는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작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자리 정했어? 주문하러 내려갈까요? 내려갑시다. 자, 이번엔 이쪽 계단으로 내려갑시다. 내려갑시다. 조심조심 내려가. 아빠가 말한 게 뭐야? 치아바타 말하는 건가 보다?
브라우니 초코맛. 저거 올리브 박혀 있는 거. 이거 박혔어 지금. 아 그러네, 이름이 박혀 있네. 먹으면 되겠어요. 가자. 그리고 음료를 먹읍시다. 커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. 그쪽에서 커피가 나온대요. 시현이 뭐 시켰어요? 나? 황금 향 주스야. 황금 향맛 주스 아니고. 오늘 계속 이름 달라. 누구랑 통화 중이십니까? 울렸다. 아, 다른 집 빵 들고 갈 뻔했다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여기요. 엄마, 같이 가. 요로로 목소리가 나니까.